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화면을 먼저 공유하고 제가 간단히 그 내용을 발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토론자분들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제가 원장님으로부터 이런 이제 행사를 한번 쭉 진행해 보자. 그리고 형설의 서재라는 어떤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듣고 사실 원장님께서 그 부원장님이시던 때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해 오신 적이 있죠. 저도 한번 발표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원장님의 그 어떤 경영 철학이나 의미를 제가 한번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의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이런 그 내용에 동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지 특히 전체 교수님들이 아닌 보직을 맡고 있는 우리 보직 교수님들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병원에 우리 교수라고 하는 거는 진료, 연구, 교육, 그리고 이제 학회 활동도 해야 되죠. 이런 이제 네 가지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이제는 이제 경영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일례로 여기 들어와 계시는 전섭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산부인과 과장님을 또 맡으셨고 또 진료 부장직을 수행하시게 되면서 산부인과에 뭐 밑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 계시지만 또 여러 많은 전담 간호사들 그리고 이제 뭐 아직 또 펠로우나 또 이제 전공의들이 또 들어온다면 전공의들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인력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같이 컨트롤하고 같이 지내게 될때 이런 경영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된다. 그런 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과장이나 병원 교수가 되기 전에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받으면 좋은데 그게 좀안 되더라도 되고 나서도 이런 교육이 계속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공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직은 우리 병원하고는 조금 이렇게 괴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보직을 맡기 전에 특히 임상 진료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선발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사실 저희 의료원에서도 팀장급 이상의 보직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병원에서 이미. 천안병원도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것들이 뭐 PPT 발표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진료 과장들 영역으로도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테크니컬한 프랙티컬한 그런 기술들을 현장에서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고 궁극적으로는 임상 진료 과장이나 병원 보직자는 경영자다 그런 마인드가 사실 우리 모두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야 성공적으로 우리 과를 경영을 하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보직의 그 카테고리를 바운더리를 잘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도 이런 교육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훈련받은 사람들이어야 하며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과를 이룰 수 없다 하는 말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말이 결국은 저희들 병원의 보직을 맡고 있는 우리 보직 교수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뭐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목이 혼창통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혼창통이라는 거를 받았을 때는 좀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런 좀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내드린 내용,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는 이 책의 그 전체 차례예요, 차례. 앞에 나와 있는
사례거든요. 이렇게 프롤로그 나와 있고 제목이 왜 지금 혼창통인가, 그다음에 일부, 뭐 일부는 이제 혼에 대한 내용이죠. 혼에 대한 설명, 뭐 누가 그들을 미치도록 일하게 만들었나, 뭐 돈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뭐 2부는 이제 창에 대한 내용인데, 창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혼은 뭐 영어로 하면 스피릿가 되겠지만, 이제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신념,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부는 이제 창인데, 창은 이제 창조적인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티브 비헤비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창에 대한 설명으로는 꿈은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손이 진흙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이 안주하는 순간 창조적인 활동은 시들고 만다. 이게 이제 2부의 내용이고요. 3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통, 서로 통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인데,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마라, 뭐 빠져나오는 모습은 더욱 삐져나오게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 차례를 모티브로 해서 그 제목에 조금 이제 적절한 설명들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소설처럼 쭉 어떤 주제를 갖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그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 어떤 챕터가 나오면 그 챕터에 대한 설명,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자가 될 텐데, 저자는 보니까 예전에 그 조선일보에 아마 기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위클리 비즈라고 하는 그한그 꼭지에 편집장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고, 이제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한양대에서 박사를 받으셨고, 현재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책의 주로 내용은 이 저자가 위클리 비즈라고 하는 그 경제 섹션에 편집장을 하면서 쭉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을 아마도 조금씩 이렇게 모디파이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문에 보면 이제 혼창통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 놨는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다, 그리고 그 비전이 사람을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여러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아니 저기 창조라고 할수 있겠는데, 크리에이션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왜라고 물어라, 그러면 열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통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만나라, 또 만나라, 그리고 들어라, 잘 들어라, 이렇게 주로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서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책을 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독자들을 표현을 하면, 주로는 이제 리더들을 염두에 두고 썼지만, 꼭그 어떤 CEO나 뭐 장이나 이런 그런 리더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조직의 중하급 관리자나 일반 직원, 그리고 이제 혹은 조직에 몸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도 삶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서문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혼부터 보면, 이제 이분은 설명하기를 혼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하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부여라는 게 과연 어떤 것으로 이루느냐? 이제 근데 저자는 그게 바로 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혼을 이제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혼이라고 하는 거는 신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념,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떤 조직이라도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어떤 신념이 항상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혼, 다시 말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저자도 얘기를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그 조직원,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항상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느냐, 라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은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해 나갈 때 일에서 재미와 열정을 느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재미와 열정을 느끼게 하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느낄 때, 두 번째는 그 일을 할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할 만한 기술과 지식이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진보하고 있다고 느낄 때그 일에 재미와 열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네 가지 내용은 제가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많이 읽었거든요. 결국은 어떤 일을 하려면 재미를 느껴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 어떤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저자는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혼을 가진 조직의 장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의 일관성과 자신감이 생기고, 세 번째는 소비자, 우리로 이제 말하면 환자들이겠죠? 환자들 감동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조직의 브랜드가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이 혼을 또 우리가 이렇게 잘 갖고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저자가 설명하기로는 마음의 열정의 불길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예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그 아주 아이디어란 그 예로 많이 듭니다. 굉장히 경영자로서 리더로서 예로 많이 드는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늘큰 꿈을 꾸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열정의 불길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또 그는 세 번째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다른 책에서 제가 본 건데, 우리 애플에 애플에서는 그 입사를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돈을 많이 주겠다. 뭐 승진을 빨리 시켜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세상을 바꾸자, 당신. 우리랑 함께 우리 애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우리 서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마 그 애플의 그 조직의 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티브 잡스의 그 비결이 세 가지가 아마 거기에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취를 꿈꾸는 모든 개인과 조직이 혼을 지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몇번더 얘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자, 돈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뭐 일본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로는 사람을 움직이려면 돈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동기를, 모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당근과 채찍으로는 빈 껍데기만 얻을 뿐이다. 사람을 움직이고 일하게 만드는 동력은 그 일의 의미와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돈이나 뭐 이런 어떤 그 돈에 또 따르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며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고 개인을 뛰어넘는 대의이다. 혼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버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창을 보겠습니다. 창은 이제 뭐 창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창조성은 우리가 보통 창조성 그러면 뭐 예술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자는 그렇지 않고 창조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노력을 습관화하는 데서 싹튼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창조성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디테일은 어떤 일의 중심이나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테일이 있는 것도 좋은데 실행력이 없는 비전은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다고 해서 비전을 그냥 머릿속에만 아니면 가슴속에만 두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열망을 가시적 성과로 이끌어내주는 연결고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을 위해서는 뭐 노력해야 되고 또 작은 아주 디테일에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또만 더 나아가서는 실행에 옮겨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충실하게 이행이 될 때에서야 비로소 창이 우리를 성취와 성공의 길로 안내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다섯 가지 이 창의성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고 이제 이번에 하는 분이 리더들 관점에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연결, 질문, 관찰, 실험, 네트워킹 이렇게 얘기하는 각각 하면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기를 창조성이란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라.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여러 우리 뭐 관하 우리 조직들의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크고 작은 회의를 하고 볼때 보면 조직의 그 리더가 모른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창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 그래야 거기에서 진정한 지혜와 독창성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강조해 놓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그 어떤 조직의 리더들이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와 비판에 정말 열려 있어야 하고, 또 충고를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만약에 또 자기 자신의 의견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비판을 받아들이고 또그 잘못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제 제가 한번 여러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어서 좀 강조하는 의미로 빨간 색깔로 한번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은 뭐늘 열심히 관찰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례에 대해서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시도해 봐라. 실패할 수 있지만 시도해 봐라. 제가 좋아하는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패튼 장군이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운다고 해도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패튼 장군이 하는 얘기가 아주 정교한 계획보다는 당장 2주 후에 그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더 좋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게 바로 이제 실험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은 분명히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처음에 고민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고 감이 잡히기 시작한다. 두드려라. 실험을 해봐라. 한번 시행해봐라. 그러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봐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킹은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라.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인맥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인맥. 저는 이제 인맥을 어떤 의미에서 나쁜 의미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인맥이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네트워킹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구축하는 인맥을 쌓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창은 뭐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창은 시들고 만다. 창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어 보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도전하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어 보는 것이고 다시 추스려서 도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는 거고 실수를 하더라도 새로운 실수를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마지막으로 다음에 이제 통인데요. 통은 큰 뜻을 공유하는 일,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번째 패러그램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50명의 조직의 리더들, CEO들한테 그걸 물어봤다고 해요. 과거로 당신이 돌아가서 한 가지를 바꾸고 싶다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직원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바꾸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그 리더들이나 이 CEO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꼰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소통할 때 우리가 처음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아니면 우리 동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감대 형성인데요. 아무리 현명한 경영 전략, 운영 전략도 직원들과의 공감대가 없으면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감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까지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하기가 또 어렵다는 얘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얘기는 우리가 직원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청이고 하나는 칭찬이라고 하죠. 근데 경청만큼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은 좀할수 있습니다. 칭찬은. 입에 발린 칭찬도 많이 할수 있고요. 잘했네. 뭐 이런 얘기 할수 있는데 경청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한두 마디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한 10분 동안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한 마디도 안 하고 경청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경청만큼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청의 기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귀담아 듣고 또 사소한 메일이라도 이렇게 우리 카톡 요즘 많이 하니까 카톡 이렇게 오면 간단히 담당해 주고 뭐굿뭐 우리 원장님 맨날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레이 뭐 이런 거 보내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 이렇게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회신하고 작은 제안 이렇게 오면 그거 좋은 제안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제안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경청의 기술 세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성과도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끔 그 외국 분들, 특히 미국 사람들 연설하는 거나 뭐 무슨 행사할 때 이렇게 보면 처음에 나와서 얘기할 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2분 동안 농담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출근하는 길에 말이죠.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재밌는 걸 봤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재밌는 농담은 셀프 디스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디스거든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남을 디스하는 거는 사실은 웃기긴 해도 그 자리에서는 웃어도 나중에 가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자기 셀프 디스는 굉장히 재밌어요. 본인도 별로 이렇게 쪽팔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농담들을 미국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풀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회의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성과도 좋아진다는 거죠. 농담을 들으면 일단 마음이 좀 풀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좋은 내용의 어떤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머 감각이 없는 목숨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뇌에서는 신경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웃고 분위기를 좋게 조성하는 보스는 직원들의 그런 신경이 작동하게 만들어서 팀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웃게 하고 팀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질책도 해야 되지만 질책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너무 우리 상사한테 막 이렇게 혼나고 그러면 뭐 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얼어버리고 멘붕 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정신적 능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질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리더에 대한 얘기가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책에서는 내 생각을 남한테 전달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남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통에 대해서는 통은 조직에서의 통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원의 만족과 행복을 끌어내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이제 우리를 찾는 고객이죠. 환자들의 만족과 행복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만족과 행복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론에 나온 것처럼 가슴 벅차게 하는 비전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고 또 창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물어라. 묻고 묻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통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만나고 또 듣고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혼, 창, 통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제 다음에 토론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토론점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 지금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는 않았는데 저자가 예로 든 내용들이 일본 게 굉장히 많아요. 일본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책이 아마 써진 게 최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을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지금 2021년, 22년에 와서 일본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조직 문화가 비판을 받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일본식 혁신의 성공이 과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비판은 혹시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책이 저변에 쭉 이루고 있는 그 흐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직적인 문화를 배제하고 그거를 좀 타파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의사 집단처럼 이렇게 뭐 연공서열이나 유기질서가 이렇게 굉장히 강조되고 또 특히 병원이나 이런 조직 사회에서 과연 수평적인 문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게 저한테는 좀 고민이 됐거든요. 이 두 가지가 물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해서 제가 토론점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30분 가까이 이제 제가 발표를 마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쭉 요약해드린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는 요약을 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책을 읽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렇게 자기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책을 읽으시면서 조금씩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전석 교수님부터 먼저 해서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박지원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향설의 서재 1회 우리 백무진 부원장님께서 혼창통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나선 산부인과의 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회 같은 데서 토론을 하게 되면 되게 발표자가 말씀하신 강의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어떤 컨트러버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저는 그냥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 박재용 수련부장님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겹치게 되면은 좀 빼셔도 될것 같고요. 근데 박재용 부장님이 올리신 매뉴스크립을 보니까 따로 이제 질문은 없어서 저는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상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의 그 컴파트먼트가 있습니다. 순천향 이즘, 그다음에 대학 이즘, 천안 이즘, 그다음에 지속성장 이런 네 가지고요. 아마 혼이 아마 순천향 이즘에 조금 더 부합할 것 같고요. 또 인간 사람과의 그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이즘은 리더를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향설 서재를 통해서 여러 보직자분들을 병원에, 부서에, 또 개인에 리더로 키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연구소나 이런 것들은 천안이지. 지속성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순천향은 성장해야 된다. 이런 동력이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인간 사랑을 기본에 두고 있다. 거기에 혼창통이라는 도구를 이용한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원장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그냥 쭉 한번 읽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결국은 조직원이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동기부여를 하려면 직원이 가슴 벅차게 하는 비전을 리더가 제시를 해야 될것 같고요. 사람의 몸은 심장이 멎을 때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꿈을 이룰 때 죽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3세기 페르시아의 어떤 시인이 당신이 진실로 사랑하는 곳이 이끄는 대로 조용히 가면 그것이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코는 큰 뜻을 세운다. 개인을 뛰어넘는 대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는 결국은 새로워지려면 익숙한 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높이뛰기를 요새 다 등으로 넘지 않습니까? 근데 190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이렇게 앞으로 넘었다고 합니다. 배로. 근데 어떤 사람이 등으로 넘은 거예요, 처음. 근데 그 사람이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러한 익숙한 것과의 싸움이다. 모든 목표도, 혼외에서 제시하는 목표도, 꿈도 실행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나이는 먹되 늙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요새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는 먹는데 하는 일은 제가 조교수대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공의 때 하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나이는 먹는데 늙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는 새로워져라.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유머. 그래서 유머가 있는 어른은 살아남은 아이들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피터 도로커는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들이 어떤 혁신을 요구했던 그런 작가인데 늦게 내린 올바른 결정보다 빨리 내린 틀린 결정이 낫다. 그러니까 CPR을 할때 최악의 CPR은 CPR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중이라는 셰익스피어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빨리 내린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신중하게 오랫동안 장고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워지려고 하고 또 계속 시도해야 된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저희가 전공의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실패란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무엇인가 서로 배웠음을, 새로 배웠음을 의미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조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의협에서는 사실은 실패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수술하다가 우리가 환자한테 유해를 가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조직의 리더로서는 우리가 조직 내에서는 실패에 대한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통은 물 흐르듯이 소통한다. 저는 물 흐르듯이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 살면 안될것 같고 소통은 물 흐르듯 하되 뭔가 본인의 어떤 내면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통은 혼을 소통하는 일입니다. 즉 대의를 소통하는 일이고요. 큰 뜻을 공유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한다. 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작은 혼에서부터이다. 소통의 기술,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청과 칭찬, 경청의 세 가지 기술. 그리고 경청은 레디컬 리스닝입니다. 제가 수술을 레디컬 히스테렉토미를 하거든요. 근치적인 자궁절제술. 아마 우리 박재원 교수님도 근치적인 무슨 절제술을 많이 하실 겁니다. 결국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를 레디컬 리스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진짜. 그리고 connect before correct. 우리가 뭔가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연결부터 해라. 아마 통을 의미하는 일 같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이 토론 문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토론을 잘 못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면서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나 뭐 기분 나빠할까 봐 또는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자기 어떤 목적을 숨기려고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통을 흐리게 하는 그런 어떤 한국인의 어떤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새 MZ 세대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원 교수님, 인턴 선생님들 많이 이제 그 컨택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토론을 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나 피로감을 느껴서 마치 이제 어떤 동력으로 막 움직였는데 오래된 연인이 서로 사랑이 식듯이 동력이 떨어질 때 이제 구성원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일이 재미없고 힘들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게으름과 무관심, 무반응, 굉장히 최악의 이제 구성원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지속 가능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사실은 홍창돈에 나왔던 얘기인데,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토론이고요. 두 번째는 리더 리스크입니다. 리더가 구성원을 잘못 이끌어 간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죠. 왜냐하면 리더가 보는 만큼, 리더의 그런 만큼 그 조직이 또볼수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과 기업은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믿기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 소홀과 남의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아서 궁극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전승불복, 즉 전쟁에서의 승리는 반복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더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리더를 정상으로 표현한다면 험준한 고지, 한뭐 히말라야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추워서 또는 산소 부족으로 오래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리더가 내려와야 될 때, 아, 내가 리더를 하는데, 내가 산부인과의 리더를 하는데, 내가 리더로서 너무 부족하다. 그럼 내가 언제 내려와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이제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소통을 하다 보면 좀더 마음과 뜻이 맞는 구성원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고 그 관계가 오히려 비선 혹은 적폐를 만들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감지하고 예민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직이 있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나다운 나가 있어야 됩니다. 나, 내 가족, 내 부서는 또 다른 조직의 작은 단위의 조직입니다. 남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혼창통을 가꾸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부원장님께서 또 예, 요첫 번째. 네. 토론으로 올려놓으신 그 발제하신 내용들이 너무 깊이가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은데. 첫 번째 토론 내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네, 지금 구성원들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나 피로감을 느껴 동력이 떨어질 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놀라셨어요. 자기야 저도 이제 나겠다. 제가 먼저 말씀을 그렇게 드려보면, 제가 글쎄요, 뭐 과장도 했고 이제 부원장하면서는 물론 그냥 지원을 하는 거지만 저희 그 혁신형 그 의사과학자 융합연구센터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을 같이 이렇게 독려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제를 계속 진행하고. 원래 그들이 목표했던 성과를 이렇게 완성하게 하는 이제 그걸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저도 이게 고민이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인커리지해서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어떤 자리에서나 이 문제를 질문을 하고 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혼창통을 한세 번쯤 읽어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이거를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그 비전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 아마 제 주위에 몇 분한테도 제가 이런 예를 강조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비전이라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자 우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비전은 뭡니까? 자 새로운 병원을 우리가 이제 완성해서 그 새로운 병원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훌륭한 병원으로 그리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병원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 인정을 받는 그런 병원으로 정말 만드는 그게 사실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런 비전을 주위에 이제 우리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렇게 공유하는 게이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비전이 이게 저는 그걸 공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그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전혀 공감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전에 대해서, 제 비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그 혼을 불어넣어야 될지, 혹시 다른 분 의견 있으신가요? 아까 부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시했던 비전이 과연 옳은 비전인가? 제시했던 어떤 원대한 대의가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의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춰서 수용할 대의는 대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또 어떤 시련이 있어도 저는 고통 없이 시련 없이 성장하는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경청하고 또 충분히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제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면 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리더가 틀렸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오류를 인정하고 또 어떤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열려 있는 어떤 조직 문화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원 리스크 뭐를 해도 뭐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가만히 있거나 뭐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뭔가 리스판스가 있어야 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구성원들은 어떤 조직의 어떤 전체적인 문화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뭐 다른 데를 이렇게 추천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오픈 마인드, 어떤 경청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혼이 흔들릴 때는 통을 이용하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창의 실현이 잘안 되면 혼이 잘 되어 있는가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피드백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약간 뇌피셜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지금 전석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났던 거는 사실은 리더나 뭐 어떤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의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은 리더가 어느 정도는 희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 리더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긴 제시하지만 그 비전은 참 좋죠. 비전이 굉장히 좋아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전혀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 거를 투자하지 않고 그냥 비전만 계속 제시하고 비전을 따르라고만 이렇게 목소리만 높이면 결국은 구성원들은 처음에는 비전에 공감을 했지만 그다음에는 이제 길게는 따라가지 못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물론 쉽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 비전을 제시한 그 리더는 자기 희생을 좀 시간도 좀 희생을 하고 뭐 경제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면 희생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희생을 해서 구성원들이 그 리더를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 리더를 따를 수 있고 그리고 리더가 제시한 비전도 공감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야 이게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그러면 그럼 뭐 다음으로 한번 네, 다음에 네. 넘어가 보시죠. 시간이 뭐 그래. 자, 리더 리더 리스크. 리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그 리더가 스스로 그걸 본인이 피드백을 해서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과연 이거는 그냥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제가 이제 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과장을 언제 그만둬야 되나 벌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제 좀 힘들어서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자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 질문은 너무 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경험치라서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리더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리더 리스크 중에서 이거는 리더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면서 리더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진료부원장님께서도 한번 한 말씀해 주시고 연구부원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부원장님 이제 리뷰한 것쭉 참석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뭐좀 수준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히 또 분석도 해놓고 뭐 질문도
질문의 질도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사실 리더가 경계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리더의 뭐 덕목이라고 할까, 리더가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는 사실 그 구성원, 그 팀, 그 공동체를 그 발전시켜야 되는 게 리더의 첫 번째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팀워크를 이루고 발전하려면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을 텐데, 제가 어떤 책에서 예전에 이제 보고 그런 건데, 그 뭐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뭐 구성원들이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자긍심, 프라이드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거기에는 희생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열정 같은 게 있으면은 그 팀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거를 잘 조율시키고 북돋아 줘야 되는 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이제 경계해야 될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희생을 많이 조금 희생해 주세요, 희생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주는데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나중에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좀 뭐 고맙습니다, 뭐 밥 한 끼 사주고 뭐 그러는 걸로 사실 말로 때우려고 그러는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진짜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지금은 희생을 하지만은 그 희생의 대가를 그 다음번에는 꼭 그 해줄 수 있도록, 그거를 그냥 말로 때우거나 뭐 그 간단하게 그냥 칭찬만 해주는 걸로 넘겨서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그 소진되고 그런 걸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것도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연이어서 사실 프라이드를 심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려워도 그거를 극복하고 잘 뭐 희생정신 발휘하고 잘 할 수 있는 게, 사실 자긍심이 있으면은 저희가 우리 순천향에서 일하는, 천안병원에서 일하는 나는 자긍심이 있다, 천안병원에, 그런 거를 좀 심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리더가 해야 되는 덕목이고, 그런 거를 조금 그 잘 안 하고 넘어가는 거를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아까 그 발표하는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뭐 리더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인간 관계에서도 가장 어렵지만 또 중요한 게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사실은 뭐 1대1 대화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리더들, 여기 있는 부주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고, 뭐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또 조직 생활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듣고만 있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은.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리더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이제 무슨 회의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제가 리더라고 한다면, 그 회의에 리더라고 한다면 회의를 하다가 자기 의견을 좀 얘기해 버리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토론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리더가 얘기한 그 결정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청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또 우리가 하다 보면 그 경청만큼 또 하기가 어려워요. 또 어떻게 보면 경청이 또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오가면서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그게 또 효율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하지만 저는 이제 리더가 갖춰야 될그 가장 큰 덕목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리더가 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아마니즘. 제가 그 아마니즘이라고 단어를 만들었는데, 저도 또 부원장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학회도 회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알다시피 뭐
뭐 이게 제가 원당 됐다고 예산에는 지금 플랜카드 한 10개 붙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성공했기 때문에 남에게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고. 제가 그 집사람을 얘기하면 안 돼.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는데 그 이유가 유일하게 내 말에 내 의견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집사람이. 나를 아니까. 근데 내가 조직에 오면은 제가 소화기 낼 거야. 지금은 뭐 위에는 전에는 김선 작전에 나가셨지만 그때부터는 지금 제가 최고 탑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조직에서는. 그리고 병원에서도 탑이지. 그러니까 제가 아 나는 내 방식으로 성공했다는 거 관념에 잡히니까 남의 하는 얘기가 잘 안 들어와요. 또 특히 내 의견에 반대한다. 더 안 들어와. 그 사람 미워지기까지 한다니까.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예전에는 어릴 때는 잘못하면 우리 형한테도 맞고 아버지한테 맞고 뭐 그러면서 내 잘못을 알게 됐는데 지금은 나한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내가 내 마음에서 성공한 거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나를 못 듣는 거, 그걸 제일 경계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조직을 운영하다만 알겠지만 사실은 해본 거 내가 실행차고 해본 건데 또 한다고 하니까 바로 확 나간다고 그냥.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오랫동안 생각한 걸 얘기하는 나랑 묵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조심스럽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는 아마니즘. 내가 남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는 거 똑같은 얘기야.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내 방식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내 방식을 계속 고집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거 우리 보직자분들 꼭 좀 협조를 바라는 거는 내가 내 방식을 막 고집하는 게 보이면은 저한테 꼭 얘기해줘야 돼. 이러면 안 된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에게든 내 얘기에 대해서 막 이론을 안다니까 난 그게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질을 부탁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좀 삐지실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같아도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윗사람을 그 지적질한다는 게. 아, 이거 해줘야 돼. 네, 그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나이 든 사람이 경계해야 되는 거에 대해 정리된 게 좀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보직자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면 교만함과 경험과 성으로 남을 판단하고 고치고 이러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른 대접 받고 싶은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색내는 것을 생색내는 일에만 자기가 들어가고 생색나지 않은 일에는 아랫사람을 보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묻고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가장 조직에서 나이가 어린 구성원의 이야기에 레디컬한 경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나누어 드립니다. 이게 아, 그거 카톨릭도 리더, 좋은 말이네. 예, 꼭 리더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의 그 경계는 50살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메모를 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너무 토론을 많이 써서 우리 박지영 부장님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죄송한데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내 안의 혼창통을 가꾸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내 안의 혼창통에 대해 가꾸려면 이거는 이제 개인이죠. 이게 리더로서 다른 분들한테 혼창통을 이렇게 막 부음업시키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제 안에 큰 뭔가가 있어야 그게 또 이렇게 다 리키지가 돼가지고 남들한테 다 전파가 되고 전도가 되고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니까 내 안에 작은 혼창통을 가꾸려면 정확하게 말씀해 어떤 루틴이 필요한가 어떤 루틴 하루 중에 이러면 좋겠다. 저기 이렇게 아주 프랙티컬한 질문입니다. 예, 저기 좀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이거는 제 의견만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이따 아까 그 3시에 우리 산업 그 재해 뭐죠 중대재해 초월법 설명 그 시간에 레이산 씨 그 회장님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중에 딱 이 말이 하나 나오네. 그 미라클 모닝이라고 그분 아침 6시에 출근한대요. 출근해서 2시간 동안 공부한대. 공부 경영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푸시업하고 그리고 나가서 산책하고. 결국은 그 다음에 마이클 조단도 그렇게 많은 슛을 잘 쏜 이유가 남들보다 3시간 더 슛을 쐈다네요. 따로 결국은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직자분들이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뭐 이걸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누군가는 나중에 저도 언젠가 퇴임해야 되고 누군가는 병원을 경영해야 되거든요. 이 중에 아니면 뭐 여러분 중에 우리 보직자분이 한 명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미래클 모닝. 아, 여기서 한번 다시 보직자 한번 카톡방 돌릴까요? 이번 기도하고 우리 박 교수님 발표할 기회 좀 드립시다. 출연부장 맡고 있는 박정희입니다. 제가 뭐 간단히 딱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항상 이 성공 서적이라고 하는 뭐 이러한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제가 잘 안 읽었는데요. 이유가 읽다 보면 다 제 얘기 같아서 안 읽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앞서 세 분 원장님, 부원장님 다 뭐 그만두시면 전섭쌤이 원장님 되시고 다 한 단계씩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아침 7시에 카톡 돌리고 그것만 좀 안 하시면 훌륭한 원장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혼창통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다른 성공서적과는 달리 많이 좀 부끄럽고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 또 많은 우리 또 직장 동료 직원분들 모시고 같이 일을 하면서 비전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써놓은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 결정론이니 외발적이니 내발적이니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의 비전은 당연히 뭐 원장님과 경영진 또는 이제 직원들이 같이 제안을 통틀어서 이제 마련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이 각자 분야에서 비전을 가지고 이 병원에서 지금까지 10년 내지 20년 넘게 심지어 30년간 노력을 해오신 정말 슈퍼 전문가들이시고 앞으로도 그 비전에 가지고 사실 분들인데 어떤 정해진 비전에 우리를 맞춰라 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비전들을 경영진이나 아니면은 부서장들 또는 수평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또 그 비전들 통해서 서로 다른 비전들을 하나의 비전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종 정해진 비전에 그냥 이 비전을 위해 당신이 뭘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여기 많은 교수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각자 분야에서 명의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논문에 재주가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의사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수술을 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본인이 꿈꾸는 삶을 살고 계신데 그 삶을 정말 이 직장과 또 같이 일하는 팀을 팀과 함께 같이 영유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접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이게 국내 의료 국제 제가 국제로 가자 이게 아니라요. 지금 보면 어떤 의료 시장을 하나를 생각을 할 때도 조금 획기적으로 라터럴 싱킹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뭐 완전히 판을 뒤엎는 그런 제안도 우리가 꿈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책 내에서 보니까 뭐 일본의 어떤 제작 뭐 이러한 뭐 블랙잭 팀을 운영해서 뭐 창의적 제안을 응모를 한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직원들이 아 나는 우리 병원은 예를 들어서 뭐 수납이나 이런 데 너무 밀려서 차라리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수납하시고 집에 편집시 없습니다. 뭐 이런 제안이라든지 아 맨날 그 처방전 뽑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처방전도 집에 있는 프린터로 아니면 PDF로 다운 받아서 약국에다 제출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아까 당국대로 7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기존에 안세를 조금 더 환자들이 아 순천향 가면 엄청 빨라 순천향 가면 그냥 인터넷 뭐 이런 식의 조금 유연한 사고로 그들과 맞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제안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제안을 어떤 특정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아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아요라고 직원들이 그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 여기가 좀 소통이 되는구나. 나도 이 병원에 뭔가 일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성공을 맛보는 체감을 한번 같이 누려보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포뮬러 원이라는 자동차 경주대를 좋아하는데, 보면은 그 드라이버가 있고, 그 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차를 정비하는 사람이 있고, 코스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팀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오늘은 어떻게 공략한다고 해가지고 시작하고, 경기를 하고, 그 성과를 같이 누리는데, 드라이버가 뭐 운전대를 잡지만, 결국은 그 각자 팀의 리더들이 모여서 그 성과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원장님이라는 큰 리더가 계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 저희 두경부, 그러면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이 두경부 팀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도 있고, 저랑 같이 이제 매칭되어 있는 AN 우리 직원분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뭐 환자 경험평가 점수가 좀 저조한데, 그거를 다음번에 조금 끌어올립시다 해가지고 같이 그거를 해서, 만약에 그거를 이루어냈다, 그러면은, 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팀원과 우리 또 우리 교수님들이 같이 또 공감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5분 지나서요. 이제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하지 좀 않겠습니다. 더 해요. 괜찮아. 아니, 괜찮습니다. 사실 준비한 게 여기까지여가지고. 너무 교수님들 시간을 뺏고 싶진 않고요. 앞으로 이런 제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네, 박지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첫 번째 우리 저기 향설의 서재 모임인데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또 나름 보람 있고 또 재미도 있었던 그런 그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게늘 하는 그런 그런 뭐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원장님도 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 보직자들이 이제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이렇게 책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그것들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오늘 그리고 보니까 지금 18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온라인이라서 아마 또 참여하기가 더 쉬워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도 많은 우리 보직자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첫 번째 발표자로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석 교수님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 토론 주제를 또 발제해 주시고, 또 우리 박지현 교수님도 굉장히 그 전체적인 내용을 꿰뚫는 그러한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다음 그한달 후에 하는 내용은 제가 책자를 보내드렸는데, 이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책을 혹시 못 받으셨으면 제가 빨리 배포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고, 그리고 다음 우리 발표자는 정형외과의 홍창화 진료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토론자는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토론자가 정해지면 또 오늘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도 배우고 서로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러한 모임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클로징 코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는 진행은 앞으로는 제가 가능한 좀 개입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연구부원장님 주도하에 진행되길 바라고, 그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병원 보직을 맡아야 되거든요. 이거 보직을 맡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익숙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조직 전체가 돌아가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미라클 머니처럼 공부하는 자세로 한번 해봅시다. 뭐그 아까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성을 가져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순천향 전체에 어떻게 보면 작은 그 MBA 코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